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지난 22일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위원들이 준비위원장을 조직한 제1회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프닝 마음 열기, 제1부 참여단 역할 및 실천 원칙 정하기, 제2부 광주교육의제 발굴, 제3부 기타 협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교육협치분과, 지역협력분과, 학교자치분과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긴급한 현안 논의를 위해서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교육협치를 이루어나갈 교육의제로 고등학교 기숙사 폐지 문제, 스쿨미투 해결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구성 등 총 23개의 교육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계양 광주교육시민참여단장은 시민참여단 논의 과정 중에 다양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교육협치는 과정이자 원칙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므로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하여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